앞으로 과연 우리 드림캐쳐는 어떠한 컨셉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올지 또 많은 글로벌 팬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런 컨셉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거나 혹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잠깐 네,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아 씨. 네, 수아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어서 회사에 자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컨셉일까요? 어떤 컨셉이냐면요. 되게 퇴폐적이고 섹시하고 네. 피와 잘 어울리는 그런 드림캐쳐가 되고 싶다. 막 여태껏 보여줬던 네. 야성미 넘치는 그런 네. 드림캐쳐의 모습과는 또 다른 섹시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네. 네, 저희가 또 서른이 되어서 아, 네네네. 이런 네 이런 섹시미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팬분들께서. 그러면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줘야겠다. 내 직업이 뭐냐? 가수잖아요. 네, 네 노래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섹시한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뭐 또 다른 의미의 강렬한 섹시함을 또 보여주고 싶다라고 네. 희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또 오늘 뭐 우리 다미 씨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랩 파트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이런 컨셉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 있으실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냥 타이틀은 아니지만 수록곡 중에서 멤버들이 다 같이 약간 힙합 노래 네네. 즐길 수 있는 막 자유롭게 무대하고 네. 할 수 있는 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멤버들도 예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네. 각자 자기 파트에 멜로디도 만들고 가사도 네. 직접 짜서 네. 모두가 참여하는 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함께 다 참여를 해서 힙합 장르 같은 느낌의 곡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일단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이 잡혀있는 건 아니겠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음 컨셉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컨셉은 사실 좀 밝고 청량한 느낌의 컨셉이잖아요. 이번 컨셉은 또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신감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밝은 컨셉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밝게 우리 막내 가연 씨가 이번 컨셉 뭐 어떻게 잘 소화하고 계시는 것 같은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컨셉은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다 눈빛에서 왜냐면, 느껴집니다. 왜냐면 저희 언니들이 밝은 것도 잘하는 언니들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없었는데 저는 우리 썸녀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희가 이런 좀 새로운 표정을 무대에서 보여드렸을 때 어떻게 너무 색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저희가 저번에 선공개로 녹화를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어서 그거에 대한 걱정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부분이 많이 강조되긴 했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드림캐쳐가 가지고 있는 원래 매력들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참고했었으면 좋겠고요. 첫 방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